집이랑 같이. 그치 그치. 어! 와 들켰다. 자 됐다 빨리 튀어. 뭐, 어어! 으아! 으야.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리틀 나이트메어 2입니다. 1 저희가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었는데 2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밤잠을 설칠 정도로 정말 좋았어요. 근데 2가 오늘 발매가 된 건 아니고 데모로 스팀에서 풀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플레이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좀 짧겠지만 아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자깨자 바로 가보죠. 오, 길다란 복도야. 그러게요. 데모인데도 한글판을 주네. 역시 성공한 게임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만. 아, 시작부터 분위기 있어. 이런 기괴함 너무 좋아. 오, 패드 진동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뭐야? 빵봉투 모자를 쓴 애가 주인공이네요? 왜 TV 앞에 있는 거죠, 저는? 숙일 수 있고 달릴 수 있고. 저는 지금 액박 패드로 플레이 중인데 X키를 꾹 누르면은 달리고 트리거를 당기면은 안네요. 점프. 오케이. 어? 뭐 부를 수 있어. Y키 누르니까 누구를 부르는데? 뭐야? 더러. 어? 설마 1위로도 가지나요? 우와 어디까지 가죠? 대박. 어 엄청 깊숙한 데까지 들어가진다. 딱 덩굴이 막혀있는 곳까지 가지네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요. 횡스크롤 진행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Y축도 어느정도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거는 리틀 나이트메어의 특징이었죠. 난 좀 되게 단점으로 봤었는데 패드로 플레이하면서 그 단점이 장점이 됐어. 되게 좋아. 숨길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어떻게 잡냐? 아, 상호작용. 오른쪽 트리거를 이용해서. 좋아요. 앉는 키가 뭐죠? 이거. 오케이. 여기서는 불을 못 키나요? 네. 불이 없네요. 어, 그래픽 되게 원이랑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좋아졌어. 이건 뭐야? 집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구나. 아, 지금 키가 약간 헷갈리네. 뭐야 이 사람이 담긴 자루는. 리틀 나이트메어에서 기괴한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런 거는 뭐 이제 그냥 귀여워요. 이거 들고 점프할 수 있어? 들고 있는 상태에선 점프가 안 되네. 집어 던질 순 있어요. 던져 던져 또 던져. 오 잘 올리네. 잡고 올라가. 왜인진 모르겠지만 이 신발이 너무 탐스러워서 계속 챙겨가게 되네요. 어딘가 쓸모가 있지 않을까? 이거 무너질 것 같은데, 이거 나무. 괜찮나? 버려. 내려가. 우리 레드 슈즈. 날 버리지 말라고. 나랑 같이 가자. 어, 이거 뭐야? 어, 야, 이거 누가 봐도 줄 건드리면은
트랩이 발동될 것 같이 생겼네요. 오우! 뭐 신발 챙겨오길 정말 잘했는데? 저기에 갇힘 죽는 건가? 아, 나 갇혀보고 싶다. 죽을 것 같진 않은데 그냥 갇힐 거 아니에요. 왜, 뭐. 밀어? 어. 왜 밀어? 어우. 어우. 오케이. 아까 밑에 가시가 있었어요? 아, 그래? 아니, 그 가시는 고정용이잖아. 가시에 찔려서 죽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상자에 갇힐 거 아니야. 모르겠다. 어차피 데모여서 분량이 적으니까 이것저것 나중에 해볼게요. 아, 바닥이 막혀 있었어? 엄마야, 너 뭐해? 야, 신발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다음에 보자. 빨간 신발. 조용하네요. 어, 뭐야? 아이, 그, 까이!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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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아, 나 되게 극적으로 원래 딱 저기에서 걸칠 줄 알았는데 죽은 거였네요. 진짜 간발의 차이로 뒤통수 한 대 맞았나봐. 어, 됐다. 아씨, 깜짝이야. 어? 저긴 어떻게 가지? 너무 높은데? 어? 어, 걔가 안 오. 와, 여길 통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엥. 나 안 보여! 카메라 실화예요? 점프! 점프! 나 어디 있는겨? 길이 여기가 아닌가 봐. 아, 아, 여길 통해서 올라가는 건가? 와, 이거 길을 좀 잘 봐야 되네. 통나무가 길이었을 줄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점프 잡고 놔. 어, 겨우 살았네. 돌려. 잘한다. 힘세고 강한 아이. 올라가제네. 기다려볼까? 아니면 떨어질 때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높이 올라가서. 오케이. 무난무난하네요. 이거 어떻게 넘어가요? 그건 뭐예요?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이거 그냥 점프해야 되는 건가? 설마 여기에서 못 잡고 떨어지면서 데모 끝입니다. 딱 이러는 거 아니죠? 제발. 제발 분량아 더 나와라! 쭈그려 있어. 아, 여기 줄이 있네. 지금 보니까. 어? 어, 뭐야? 아니. 어, 살았어? 어, 걔 살았노. 줄을 잡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면은 사는 거였네. 자, 그럼 이제 사다리를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오, 오케이. 모션이 정말 부드러워요. 어색한 거 하나도 없고 딱 사다리의 그 나무판자 틈을 정확하게 집었어. 신발이 또 있네. 아까부터 보이는 이 똥 같은 거 뭐야? 더러워. 저걸 까마귀가 먹었던 거야? 뭐야 이 선은? 선이 끊어져 있는데? 아, 신발이 있다는 거는 덫이 있다는 거고 지금 나뭇잎으로 가려놨는데 내 눈은 속일 수 없지. 응응응 이거 그물이에요 지금. 자, 봐봐. 슛. 어, 봤어.
정확히 봤어. 선이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무슨 묘비같이 생겼... 아, 덫이네요, 이번에. 덫을 슬그머니 피해서... 이거 뭐야? 이거 왜 닫혀있어? 이것도 닫혀있네. 이거 누가 봐도 지금 나뭇가지 이거 뽑으라고 있는 거죠? 뽑았어. 그리고 던져. 어! 오! 어, 힘세고 강한 아이. 이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었어. 오케이. 아, 어떡하냐! 아, 데모 너무 재밌어! 아, 야, 아껴서 플레이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더 보인다, 야. 내려차! 에? 그렇게 많이 있었어? 위험, 위험. 조심조심. 던져봐. 아니, 아니, 여기, 여기 덫 있잖아. 던져봐. 그렇지. 덫이 보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자세히 봐야지 보이는데. 나 잡으려고 이렇게 덫을 깔아놓은 걸까? 어우, 벌어지는 거 완전 무섭죠? 저쪽도. 아, 있는데? 저쪽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저 이빨. 날카롭게 있는 거 보이는데. 정확히 맞추기가 힘들다. 그냥, 그냥 이거 나무 판자 위로 가면 되겠지? 조심, 조심. 점프. 오케이. 달려. 점프! 나이, 으아! 와, 점프 완벽. 한 번도 안 죽었다. 아, 아까 그 낙사한 것만 아니었으면. 낙사 전문 스트림 아니랄까봐 또 그런 걸로 죽어주네. 다른 걸로는 하나도 안 죽었는데. 이건 뭐죠? 어떤 집에 도착했어요. 아직은 데모여서 스토리 파악할 수가 전혀 없네요, 그죠? 이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숲에서 깨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딜 향해서 가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재미있다. 너무너무 재미가 있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네. 또 나이트메어 1에서처럼 엄청 커다랗고 못생긴 친구들이 이 집에서 살고 있겠지? 던져. 아무도 없군. 던져. 다 부셔라, 부셔. 이거 가까이 다가가면은 아 뜨거 하면서 죽을까? 멀쩡하네. 저 식탁으로 내려가는 순간 이제 부엌에서 누가 딱 들어오면서 나는 식탁 밑으로 숨고 이제 은신 게임 시작되는 거죠. 각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공포 게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니네요. 멀쩡하네요. 어, 뭐야 이거? 소프로 움직일 수 있네? 냄비를 아주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구나. 아무도 없어, 정말로. 오, 냉장고도 열 수 있어요. 대박. 아, 바동거리는 거 너무 귀엽다.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잘 안 보이네. 어? 잡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없죠. 내가 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냐면 나이트메어 1에서 이런 거를 활용을 많이 했었어, 우리가. 어? 잠깐만요.
이거 아 못 올라가나? 스위치 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봐. 장식인가 봐요. 잠깐만. 와, 야 이거 더 이상 횡스크롤 진행형의 방식이 아닌데? 어, 방 개 많아. 아, 어디부터 가지? 아, 너무 즐거워. 선택지가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정문, 아까 바로 앞에 있던 문이랑 왼쪽, 오른쪽. 정문, 왼쪽, 오른쪽.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어디로 갈까? 정문? 그치.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정문부터 가보는 게 낫겠죠? 아, 근데 여기 스토리일 것 같아가지고. 지금 너무 막 빛나고 있잖아. 누가 봐도 여기로 들어오라고 막 손짓하고 있잖아. 계단? 자, 돌아가겠습니다. 어, 지하실이네요? 지하실은 말 다 했지. 지하실은 선 넘었지. 딴 데부터 둘러보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저기 누가 봐도 진행루트예요? 저 왼쪽. 방이네? 아무것도 없어. 여기가 정문인가봐. 정문? 현관?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아이템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배경인가?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뭐야 저거 사슴이야? 되게 돼지같이 생겼는데? 오른쪽 문은 닫혀있어요. 이게 데모여서 그런진 모르겠는.. 어? 저 건너편이 살짝 보이는데? 어 저기 사람 있어! 어? 뭐지? 지금 데모여서 그런가 저기를 못 넘어가는데 아... 이게 참... 사람을 궁금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 식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가족들이 다 있거든요.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지하로 내려가 봅시다. 뭐 선택지가 많은 줄 알았는데 어 여기로밖에 갈 수가 없었네요. 흑음이 어? 저 친구는 너무 오랜만이라 이름을 다 까먹었네? 제 이름 뭐냐? 주인공은 식스였고 제가 그 DLC 주인공이었잖아. 어 뭐야 이거 칼을 어 부러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로 넘어가서 아 도끼가 있네. 저 친구가 지금 갇혀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문을 부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내려치는 것도 잘하잖아. 하이야 달려 내려쳐! 어 쟤 무서워한다. 아 기다려봐. 내가 나 구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좀만 기다려. 형 왔다. 나야 나. 내가 누군지 나도 모르겠지만 일단 나야. DLC 친구 이리와. 구하러 왔어. 어 뭐야 아니 저런 배은망덕한. 아니 솔직히 손 잡을 거라고는 예상도 안 했어. 어 기대도 안 했는데 뭐야 이건 씨. 어 쟤 위 계단 위로 올라갔다. 아오 짜증. 지금부터 사냥을 시작한다. 일로와. 감히 내 손을 뿌리쳐? 가만 안 둬. 아이 들고 못 올라가네 이거. 아 왜 계단이 부서져 있나 했더니 이 설계를 잘 해놨네. 저 친구 어디 갔어? 어? 야 그쪽은 문이 열려있나? 문이 열려있는데? 오! 어? 뭐야? 어? 쟤 절로 갔어. 아니 근데 사람이 아니야. 죽었어? 어 이거 맛있겠다. 이거 드실래요? 드실? 그냥 이 단순한 인형인지 사람을 꽤서 마네킹처럼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끔찍하네요. 그죠? 어떻게 저 아이 눈 튀어나온 거 봐. 으 징그러.
기괴한 건 참 잘 만들어. 건너편에 또 방이 있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쟤 뭐 하는 거야? 야, 너 뭐해? 아, 쟤 도망가려고 했는데 지금 다락방이 안 내려와서 실패한 거구나. 아까 뿌리칠 땐 언제고 이런 씨, 뿌링클 같은 녀석이. 내가 니 호구야? 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 하라는 대로 해야지. 감사합니다. 당겨. 그렇지! 됐어. 이제 어떻게 해, 친구야? 어? 뭐야, 손잡고 다닐 수 있어. 대박. 아, 이제부터 친구인가봐요, 진짜. 아, 근데 왼쪽에 아까부터 계속 뭔가 쿰착쿰착 하는 소리 들리거든요? 여러분들도 계속 들었죠? 이 문은 열 수가 없네요. 막 계속 끼익끼익 하는, 쿵쿵 하는 소리도 들리고. 올라가보자. 오, 저 친구도 올라오네요. 어? 같이 밀 수 있어. 밀어줘! 오! 밀려 밀려! 대박! 둘이 해야지 밀리네 이게. 가자 가자 친구야. 힘을 합치니까 되는구만. 내려가. 뭐야, 뒤에 묶여있는 거 다 사람이야. 위쪽에 열쇠 있고 레버가 비어있네요. 레버를. 어? 받침대. 그렇지! 역시, 역시. 저 친구랑 같이 이제 DLC 친구랑 빵모자 친구랑 같이 힘을 합쳐서 진행을 하는 게임인가 봅니다. 어, 뭐야. 쟤도 죽은 거겠죠? 딱 봐도 죽었네. 아, 또 막 레버 짚는데 갑자기 움직이고 그러지 마라. 형 화낸다. 지금 이게 이 선반 위쪽에 긁힌 자국 보이죠? 요거? 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일단 레버를 가지고 열쇠를 챙겨서 어떻게 해보... 으아! 어? 사람이 아니네. 그냥 인형이네요. 올라가봐. 아이고. 어, 얘가 알아서 잘 꼽네. 자, 같이 돌리자. 아오, 돌리는 건 나 시키냐, 이 자식아! 아니, 돌리는 거 네가 할 수 있잖아. 뭐야, 이거. 얘도 돌리게 할 수 있네. 점프! 잡았! 뭐야! 안 돼! 페이탈 에러 실화입니까? 꺼졌는데요? 뭐, 데모니까 그럴 수 있지. 으야. 자, 다행히도 세이브가 돼 있어서 금방 복구를 했네요. 근데 이게 데모여가지고 열쇠를 딱 집는데 또 에러가 뜨면 무서워! 아! 왜 못 집어! 아, 너무 무섭다고 그렇게 열쇠를 지나치면 또 안 되지. 자, 점프. 잡았어. 오, 좋아. 얻었어. 이 열쇠로 뭘 할 수 있지? 열쇠를 얻었어요. 열쇠 어디다 쓰지? 이리 와봐. 나 좀 넘겨줘. 나 좀 넘겨줘! 넘겨달라고! 친구야! 야, 일로 와봐. 어. 손 받침. 몰라? 아까 네가 한 거! 하라고! 아이가 멍청이가 됐네? 잡아 땡겨.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건가? 우리 열쇠가 필요한 구간이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지? 내려가자.
아, 저 자물쇠. 아, 난 저기 더 이상 못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갈수 있구나. 열쇠를 이용해서? 오, 바깥이었어? 나왔어. 발자국이 찍혀 있는데요? 이건 뭐야? 이 문은 못 여네? 야, 그러면 자유도가 넓어졌으니까 막 이런 데도 갈수 있고 그런 거네? 안 가져지네?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걸로 막혀 있어요, 제기랄. 자유도가 막 그렇게 높진 않구나? 갈수 있는 곳만 갈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나 봐. 아까 봤던 수많은 덫들이 여기에 있네요. 여기 집주인이 그렇게 깔아놨나 봐요. 야, 이거 밀어봐! 해놓고 얘가 딱 미니까, 아. 됐다, 됐어. 하니까 혼자 밀고 있네. 아, 이리로 미는 게 맞나 봐. 뭐야, 더못 밀어? 더 밀어봐! 힘좀 내! 이번에 오른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요. 뭔 소리야? 뭐 하는 거야? 가죽 벗기고 있는 건가 봐. 조심, 조심. 같이 밀어, 같이. 그치, 그치. 어! 와, 들켰다. 자, 됐다. 빨리 튀어! 어어! 으아! 어메! 어메! 어, 으아! 명중률 장난 아닌데. 아, 뒤로 잠깐 숨어야 되는구나, 이게. 아, 얘처럼. 으아,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내려가! 뒤로 숨어. 어? 제 팔 보니까 쟤도 인형인데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주술이 걸려 있나? 아니, 솜으로 채워져 있어. 어, 이리 오는데? 아니구나. 아, 옷이 솜옷인 건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유지하면 손잡기. 야. 엄마. 애가 갑자기 고장났는데요? 이거 버그인가 봐요. 손이 안 집어져요. 야! 야! 손 내놔! 에이씨, 모르겠다. 그냥 가자. 어, 알아서 오네. 일로와. 아이고. 아니! 아씨. 그대로 딱 가만히 있으려 그랬는데 허리를 펴버렸어, 내가.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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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대놓고 보였는데 저걸 못 보네. 빵봉지 모자. 얼마나 수상해. 약간 위험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슥 봤다가 지나가면? 뛰어! 아!
아, 안 돼. 안 돼. 데모 분량 늘려줘요. 정식 출시해줘요. Give me my money. 아, give me래. Take my money. 아씨. 지금 예약 구매하세요. 할게. 아, 자, 이렇게 가볍게 즐겨본 리틀 나이트메어스 2였습니다. 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아, 데모 너무 감질맛 나고 재밌었어요. 아, 진짜 아끼면서 플레이했는데 너무 아쉽다. 빨리 정식 출시가 되길 기다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아, 정식 출시일은 2021년 2월 11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두 달 남았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